이 시리즈는 스태츄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오늘은 하우투 바베큐 2장 러브 앤 스프레이입니다. 자, 러브의 사전적 의미로는 문지르다 이런 뜻인데요. 바베큐 할 때 고기의 양념에 바르는 것에 생겨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럽은 소고기용 럽과 돼지고기용 럽을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사스 바베큐의 럽이라고 하면은 소금과 후추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소금 후추로 소고기용 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원래 제가 쓰던 시즈닝 통인데 이런 통 찾으시려면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소금 후추 통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럽을 만들 때 부피로 재는 게 아니고 무게를 재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마다 갈아 놓은 모양이나 부피 크기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무게 기준으로 해야 제가 원하는 정량이 딱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저는 부피가 아니고 무게로 재고요. 자, 양으로 봤을 때는 후추가 훨씬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무게 기준으로는 소금 1, 후추 2 요 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면은 소고기용 럽이 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용 럽인데 기본적인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딱 네 가지만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소금 1대 후추 2 비율로 만들어 둔 럽이잖아요. 설탕 0.5, 파프리카 0.5. 파프리카 시즈닝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걸 사용하는데 파프리카 100%가 들어간 파우더를 쓰신다면 비율을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됩니다. 소금 1, 후추 2에 섞인 럽에다가 설탕 0.5, 그 다음에 파프리카 0.5 이렇게까지 다시 잘 섞어 주겠습니다. 이게 시즈닝마다 입자가 다 달라서 꽤 많이 잘 섞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소금만 어디에 뭉쳐 있고 파프리카만 어디에 뭉쳐 있고 이럴 수가 있어 가지고 꽤 잘 섞어 줘야 돼요. 자, 역시나 매우 간단하게 돼지고기용 럽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닭고기에도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고기용 럽과 돼지고기용 럽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정말 기본형일 뿐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원하는 다양한 시즈닝과 향신료를 첨가하셔서 새로운 자기만의 럽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프레이. 이 바베큐 하는 중간중간에 막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바베큐는 워낙 장시간 익히는 요리다 보니까 이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고기 퀄리티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사과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과 식초 말고도 뭐 사과 주스, 맥주, 물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뭐 사과 주스 써라 뭐 이렇게 보다는 몇 가지를 섞어서 또 괜찮은 스프레이 안에 들어갈 액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무게 기준으로 계량한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용으로는 사과 식초 1, 물 1, 우스터시어 소스 0.1 비율로 준비했고요. 돼지고기는 여기에다가 메이플 시럽 0.1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길어서 당을 줄이는 게 좋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당이 들어가면 오히려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걸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막 무식하게 큰 거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가정용으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작은 분무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했을 때는 소고기용이고요. 여기서 메이플 시럽을 추가하게 되면은 돼지고기나 닭고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럽과 스프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앞으로 문체 하우투 바베큐에서는 1장의 그릴 세팅, 2장의 이 럽 앤 스프레이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일 테니까 이 챕터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만들어 볼 다양한 바베큐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